이제 세 선수 모두 정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씁니다, 이제. 자, 씁니다. 자, 이혜성. 아, 정태준 님 그 바쁘게 쓰는데요. 태준 님, 1년 전 연습 시작합니다. 네? 와, 민가 같은 속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민주이 양, 아, 거침없이 쓰고 있어요. 거침없이 쓰고 있어요. 고사리! 오! 아, 좋아요. 야! 고사리 우리가 맞추기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 아, 멸치! 오, 고사리! 고사리. 김민지! 아, 야, 민지 양이 강해요. 역시 김민지가 잘하는구나. 잘해요. 민지가 잘하는구나. 아, 우리 예성이는 어디까지 있었죠? 자, 예성아. 아, 야, 예성아, 무생채는 채는 아니야. 글로그 써요, 글로그 써요. 어이가 아니고. 어디 안 보, 글씨가 안 보여요. 무생채라고 했다, 채. 민지 양 숙주 나면 씁니다. 아, 숙주 썼어요. 역시 숙주예요. 역시 공부 대사. 아, 야, 야, 숙주 나면 써, 숙주 나면. 어, 진짜. 자, 여러분들이 적은 정답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태준이 뭐라고 적었습니까? 비엔나 소시지 볶음, 느타리 버섯 볶음, 고사리 나물, 호박 볶음, 맛있었다.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자, 봅니다. 아, 예성이 비엔나 소시지 맞고요. 숙주나물 맞고, 네. 감자볶음 맞고. 아, 3개 맞췄어요. 3개 맞췄습니다. 예, 예. 김민지 선수부터 비엔나 소시지, 멸치볶음, 고사리볶음, 숙주나물, 무생채. 4개! 김민지! 자, 지금. 아, 지금 자신있게 4개. 자, 이렇게 해서 과학 영역 재료 맞추기 종목은 4개를 맞힌 김민지 선수가.